아 그죠 당연히 봐야죠. 저는 퍼디로 보려고요. 퍼디로 나오면 나오기 전부터 예매해야지. 애기 앞으로 가고 데스케이크가 닿으니까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잊을 때쯤 되면 생각나는 김대기 씨는 과연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블랙팬서를 두 번 봤어요? 전 블랙팬서는 좀 뭐라 해야 되지? 한 번 볼 때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 싶긴 했는데 두 번 볼 정도는 아니던데 그랬구만. 또 이제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적절히 잘 찾는다고 적절히 직업을 잘 찾아서 있다고 적절히 지낸다고 그렇겠군요. 적절하겠구만. 딴딴다란딴다라란딴딴다란딴. 그런 분들이 스타일 때가 재밌었는데 진짜 전술이고 뭐고 그런 거 없고 막 자기만의 전술 그런 거밖에 없을 때 그럴 때가 재밌었는데. 이상 엽기 전술. 박대기. 그렇겠네. 맞네. 박대기 기자가 더 인지도가 높겠네. 저는 막 요즘같이 무슨 빌드 막 이런 걸 딱 지켜가면서 거기서 이제 컨트롤로 싸움하고 상대의 그 빌드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대처하고 그런 것보다 예전처럼 막 김대기 씨나 아니면 국기봉 씨나 그런 분들 있을 때 있잖아요. 신주영 그다음에 그 이기석 그런 분들 있을 때 그때 스타가 더 재밌어요. 좀 예측할 수 없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자, 루키어스가 둘 다 막아주는 사이에 어빈으로 뒤에서 오키사이드 서클을 때려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키사이드를 두 방 뿅 다 잡았고 이거는 막타. 둘 다 못 잡았네. 내 둘 다 못 잡을 줄 몰랐네. 여기 한 발 한 발 혹시 모르니까 두 발 저걸 꼭 저렇게 찔끔찔끔 남겨요. 단단단다란다란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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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요한 녀석이다. 자, 44 피스칼을 얻었습니다. 빨리 마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나가서 빨리. 레어 메탈. 딱 이름 그대로 그냥 레어한 금속. 레어 메탈. 이름을 어찌 이렇게 대충 지었을까? BGM이 우울한 것이 듣기 좋아요. 이 캐릭터 되게 뭔가 귀엽지 않아요? 이 걸어다니는 막 요런 모습? 전 어렸을 때부터 쭉 하던 생각인데 이 형태의 열쇠고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 고리라든가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어빈 열쇠고리 이런 거 있으면 되게 귀엽게 잘 달고 다닐 텐데 뭔가 되게 귀여운데 그런 펜시 같은 게 없나 모르겠어. 자, 어쨌든 요거를 이제 우리 도리아 교수에게 갖다 주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믹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뭐 열쇠고리 같은 거 만들어서. 근데 이 영저성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된 거라서 있을 턱이 없어서 그렇다고 또 이제 팔콤 같은 데서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에이, 알챔고리. 알챔고리가 제일 인기 많을 것 같다. 왠지 어빈보다 아마 알챔이 1위, 그 다음 어빈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리고 가웨인 꼴찌, 그리고 라엘이 한 5등? 그쯤 될 것 같고 아이멜 한 6등? 뭐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 판매량이 가웨인 괴물상.
또 캐릭터가 누구지? 더글라스, 마티, 루키어스, 뮤즈. 아마 알체미 높을 거야.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따라란. 아, 콜로드. 그러네, 콜로드도 있네. 엘레노아. 다른 애들은 다 그냥 고만고만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은 애는 어빈, 그 다음에 아이멜, 그리고 마일, 루티스, 라엘, 알챔.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웨인이 제일 낮을 것 같아. 네, 콜로드가 가웨인보다 낮을 것 같다고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인데 별로 안 갖고 싶어 할걸요? 만약에 그게 나온다 하면은 가웨인 거는 아예 생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통틀어서 제일 인기 많은 캐릭터요? 아마 그 벽괴 개겠죠? 아 이름 생각 안 나. 티오. 아마 벽괴 영괴 티오일걸요? 네, 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니 로리콘인게 아니고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영웅전설 궤적 시리즈에서 좀 대박을 쳤잖아요. 근데 대박을 친게 그게 하계가 나왔잖아요. 하계가 나오고 하계도 어느정도 성과를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잘 게임 개발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나중에 그 다음 시리즈에 벽계 영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로리 캐릭터가 하나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곱슬머리 약간 노란빛 연두빛이라고 해야 되나? 초록빛? 어쨌든 그런 캐릭터 두 명, 로리 캐릭터가 두 명 나오잖아요. 걔네 나온 다음에 약간 그 매상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오히려 그 다음에 하계 매출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게임 판매의 제일 기본은 역시 캐릭터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네, 키아랑 티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캐릭터가 좀 호감을 사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하나 봐. 물론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자, 일단 레어메탈은 보여줬고 약간 떼어들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자네들이 기념으로 가져와라. 상관없잖아. 필요 없다니. 그렇군. 자, 이렇게 레어메탈을 맡았고 이걸 나중에 쓰게 됩니다. 복선이에요. 아무튼간에 그... 예... 아, 랜도 있네. 예, 맞아요. 선멸천사 랜.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영괴랑 벽괴를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전 시리즈에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괴를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영괴 벽괴가 나오고 얼마 있다가 그 하괴가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해버리는, 네, 그런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팔콤이 섬계에서 아 우리 제대로 한번 캐릭터를 한번 팔아먹어보자, 그래서 좀 여러 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약간 학원물처럼 만들었거든요. 근데 섬계는 판매량은 일단 좋긴 좋았어요. 근데 비판을 좀 많이 듣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에보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결론이 게임 파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캐릭성이다. 어떤 캐릭터를 써서 유저들을 홀려야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거죠. 자, 아무튼간에 선행 퀘스트는 대충 다 했습니다. 이제 바로아에 가서 카라무스 수색 퀘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루키어스의 말앱을 위해서 자고 가자. 만화를 채워야지. 딴딴바란딴. 그래서 아마 그때 팔콤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로리 캐릭터든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캐릭터, 막 누님 계열 캐릭터,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큰 캐릭터, 작은 캐릭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섞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 아무튼 여기서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왔던 길이기도 하고 반복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큰 캐릭터 차마 그 앞에 뭔가 단어를 붙일 순 없었고 네, 큰 캐릭터 딴딴딴다란 딴다라라란 그러니까 약간 팔콤이 보면은 정말 건전하고 좋은 회사인데 그때부터 이제 좀 자본주의에 지기 시작했어요. 이 팔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되게 건전한 게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막 그 중요 인물들은 안 죽이고 죽어도 죽은 줄 알았는데 되살아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실어 넣어서 마지막에 깔끔하게 끝낸다 그런 엔딩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도 되게 약간 선정적인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가 큰 네, 그런 캐릭터라든가 선정적이던가 막 자극적이고 야하거나 그런 장면이 게임에 없거든요. 아예 이 게임 회사에 나오는 게임들 전체가 그랬는데 근데 그때부터 점점 이제 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조금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게임들에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아예 없진 않았고 거의 특히나 막 그런 일러스트나 게임 캐릭터 잘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던 회사였고 게임성으로 승부 보는 막 그런 회사였는데 네, 지금도 많은 편 아니에요. 맞아요. 맞긴 해요. 이 정도면은 뭐 자 아무튼 새로운 마법을 배운 친구가 있나요? 있네요. 자 루키어스가 톨을 배웠습니다. 벤다발의 징후와 톨 마법 새로운 그 정령이죠? 얘 뭐 찍고 있었더라? 루키어스한테 내가 기능력 찍어주고 있었나? 아니면 행동력이었나? 기능력이었던 것 같아. 공은 몇이지? 04 기 따라란 딴딴딴 따라란 따란따란 아 교복물 맞아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학원물을 만들기 시작했죠. 자 카라무스 수색 이것도 연관되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작가 카라무스를 찾아낼 것 마감이 임박했음 아주 급함 조사를 부탁. 질풍의 라빈이 성공해서 속편이 기대받고 있었는데 사라졌다. 어때요 해보겠나요? 여기서 자만애한테 말을 해보면은 아이선 소에서 들었어 또 없어졌다면서. 그래요 그 망할 하나범 글쎄다가 막히면 사라져버린다니까. 이런 장사는 물거품 같은 거라 인기가 있을 때 빨리 작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빈 다시 좀 찾아줘 다음 작품 당신에 걸려있어 라고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 카라무스 선생님은 배를 타고 건너면 바로 있습니다. 쭉 가서 배를 탑시다. 50로제 배 타고 아니요 제가 그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패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치가 좀 설명을 하자면 긴데 일단 모든 몬스터들이 전부 다 스테이터스가 강화돼 있고 그 물리 공격을 하는 괴물 같은 경우는 HP가 1.5배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법이나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몬스터 같은 경우는 HP가 1.3배 그리고 마법 쪽은 뭐 정신력이랑 마력 강화 그리고 무력은 또 이제 기능력 같은 거 강화 공격력이랑 그리고 보스들은 HP가 2배 상승 막 그런 식의 하드모드에요. 그냥 패치 뭐 여러가지 바뀌어있습니다. 헤이 어서와 옷 어빈군 아냐 선생님 또 글감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취재 중이야 뭔가 썼나요? 두근 세근 네근 그 상태를 보니 또 틀렸군. 어빈군 도와줘 뭔가 좋은 아이디어 없나. 어쩔 수가 없는 선생님이야. 어빈이 이제까지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연 이거 괜찮은걸 길이 열렸다. 거기 예쁜 아가씨 예 저요? 이름이 뭐지 나이는 좋아하는 꽃은 어이 선생님 루티스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술의 트집을 잡지마 아가씨 질문에 답해 루티스 16세 좋아하는 꽃은 카네이션 루티스. 자 이렇게 요번에는 어빈에게 저번에 따가고 요번에는 루티스에게 따가서 글을 씁니다. 완전 그냥 표절작가예요 표절작가. 어쨌든 요렇게 퀘스트를 하나 완료했으니까 이 세타 쪽에서 요번엔 퀘스트들을 할게 많습니다. 총 3개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둔 잡으러 갈거예요.
루티스가 미투한다고 이제. 아이구야. 자, 요번에 해볼 퀘스트는 일단 이거랑 그 다음에 존씨의 의뢰, 요거는 운반 퀘스트라서 바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가르시아씨 구출, 요렇게 세 개를 끝내야 되거든요. 일단 존씨의 의뢰 이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술집의 존에게. 자, 이 퀘스트 같은 경우는 스코티아를 잡고 나서만, 아이고 잘못 말 걸었다. 아니야, 어쨌든 스코티아를 잡고 나서만 열리는 퀘스트고요. 술집에 내가 지나왔구나. 이걸 해야만 나중에 반들 선생님 퀘스트가 마지막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술집이면은 여기 아닌가? 잠깐만. 존, 아 여기다. 키트의 유랄머니에게서 드시라고 하고 싶어서 라고 합니다. 키트 좀 먼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세이브 한번 한 다음에 워프해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스웨타 세타 그 존 따라단딴 따라단따란. 자, 잠깐 키트로 워프 포인트를 좌표를 잡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은 짠 하고 키트. 근데 머리가 박혀버렸네. 보자, 키트의 좌표는 62 55 다시 12. 자, 이렇게 키트로 일단 왔는데요. 이 키트에서 율 할머니였죠? 내려가서 이 사람이에요. 여기 오면 이렇게 반들이 있거든요. 이게 반들의 선행 퀘스트라서 꼭 해야 합니다. 아니, 어빈 아니야. 오랜만이네. 반들 선생님, 할머니 어디가 안 좋으신 거죠? 어디가 안 좋으신 거죠?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정기 검진이라고 하고, 여기 말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벌써 가버리시는 건가요? 빨리 파나케어의 곳을 찾아야죠. 아버님의 유언이었죠. 힘내세요, 선생님. 건강히 유의하도록 하세요. 참 좋은 의사예요. 맨날 공짜 진료해주고 세계를 떠돌면서. 무슨 일이니? 짐을 가져왔어요. 짐을 건넸다. 생선을 이렇게 전해줬고 반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것뿐인 되게 짧은 퀘스트인데 이걸 해야만 아까 말했던 대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워프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가 248 고정 세타로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자, 뛰어내리고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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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고 했는데 가버렸네. 자, 다음으로 해야 되는 퀘스트가 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요. 황금 조각상을 되찾을 것,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루키어스의 그 필수 퀘스트, 아니 필수래 선택 퀘스트이기 때문에 황금 조각상을 찾기, 발파 동굴에 있다 라고 하는데 요 퀘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조각상, 여기서 비밀 정보를 한번 들어보려 하면은 루키어스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안 들어도 됩니다. 있으니까. 발파 동굴, 발파가 어디더라? 여기 세타의 아래쪽이죠? 네. 아, 저 할머니도 혹시 몰라요. 생선 간식이 걸려서 그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자, 아무튼 이리로 가다가 발파 동굴로 잠깐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발파 동굴에는 특수 아이템이 뭐 있었던가? 네, 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있는 엄지손가락 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업버튼보다 더 좋은 것은 처음 오신 분들이나 즐겨찾기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를 한번씩 해주시는 거, 다음에 또 볼 수 있게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프레임 스킵을 좀 쓸게요. 여기 왔다 갔다 많이 하던 곳이니까 조금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하는 거는 좀 지겨우니까 여기서 왼쪽이 발파동굴이죠? 딴다라라란 딴딴딴다란 딴다라라란단. 다 왔고, 발파의 숲, 발파의 숲 이쪽에도 뭐 있었던가? 숲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켈타 용 있네. 딴딴딴다란 딴다라라란 딴딴딴다란 딴다라라란. 잠깐 발파 검색 좀 해볼게요. 발파에 뭐 있었어? 발파, 여깄다. 발파의 숲 서남쪽에
영검 사피로스, 그 다음에 동굴 안쪽에 신형 방패 알티큐어. 오케이, 그러면은 사피로스부터 서남쪽 일로 가다가 일로 가서 여기 가다가 여기 아래 여기다. 아 그거 약간 좀 그거잖아요. 살짝 야한 거. 어, 아 맞다, 톨 배웠지 참. 자, 저렇게 루키어스가 다음 단계 정령인 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약간 미니 용 같은 거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못 썼었는데. 아, 예, 맞아요. 딱 데이앤님이랑 저랑 비슷하시네. 생각하는 게 그때부터인 것 같아. 아, 데미지 봐. 역시 바람의 정령. 바람을 걸리게 합니다. 바람의 정령이라. 자, 36피스카 라일이 MP를 다 쓴 상태로 죽지. 여기구나. 스탑. 수동. 라일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에이퍼 용지에 그려놓은 네, 특히 그 시공간 미궁에서 많이 그렸었죠. 거기 길이 너무 복잡해서. 이거 닿네. 스킬라 피 몇이지? 보시면 각각 스킬라의 HP가 300이거든요 이 친구 피가 원래 이렇게 300이 넘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이 휴노비우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아까 말했던 대로 밸런스 업 버전이라서 이렇게 높습니다. 따란다. 어우, 피했어. 왜 피했어? 아이고, 거기다 반격까지 가지가지 한다. 딴. 따란단따란단. 이거 잘하면 질 수도 있겠다. 아, 이럼 지지. 어빈이 한 방에 못 잡았네. 텐트 써야겠다, 이거. 오, 마렙. 그리고 루키어스가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고. 이럴 땐 사일러스를 써야 될 건데, 아마 사일러스를 쓰면 우리도 답이 없으니까 토를 깔고. 와, 한 방이네. 역시 어빈을 때리네. 이거 라엘이 도망 못 가면 죽는 건 도망갈 수 있다. 오케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그런 걸 왜, 그런 잔인한 거를. 보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리만 잘 잡으면은 어차피 뭐 HP 있어봤자 거기서 거기라서 그냥 텐트 안 쓰고 이걸로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루키어스만 풀의 아라 정도 하나 매기고. 풀의 아라, 여기다. 루키어스한테 하나, 이렇게 그냥 싸우자. 란란란란란란란. 한 이쯤에서 요번에 확실하게 매직 베리어 어빈. 란란란란란. 란란란란란. 이쯤에서 아니야, 앞으로 좀만 가서 여기서 얘가 막아야 되니까 현재 가드. 루키어스 현재 가드. 아이, 저기 써줬는데도 못 피하네. 저 멍청한 녀석. 거기다 크리티컬 맞네. 가지가지 하네.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얘도 매직 베리어. 왜냐면은 MP가 30이 있는데, 세 발 남겨놓기 위해서. 오키 사이드로 안 되고. 아, 이러면 위험한데. 여기서 에어리얼 라브리스로 이 300을 잡을 수 있을라나? 아, 역시 못 잡네. 야, 이런 위험하지. 하나 잡네 그래도. 요번에도 라엘을 도망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점퍼에는 왜 귀여운 몹이 없을까요? 이게 제작자 기준에선 귀여운 걸 수도 있어요.
사람의 미적 감각은 다들 다르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깜찍하고 귀엽고 아름다운 그런 몬스터일 수도 있죠. 아, 어빈 저거 피할 수 있겠지? 야, 정신력이 몇인데 저걸 못 피하냐. 이러면 졌지. 여러분, 결국엔 텐트 쌓아야겠네. 정신 차린 약으로 때울라 그랬는데. 어? 야, 이거 큰일 났네. 대박 큰일 났네. 이러면 가만 없는데. 어떡하냐. 어빈 살리고? 어빈으로 다 잡아야 된단 말이지. 루키어스 살리고? 이렇게 양쪽에 나와버리면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진짜. 도망갔다 와도 안 사라지고. 좌우 100이라서 다행이지, 이거. 한 발. 딴다라라란, 딴딴딴다란. 여기서 어빈만 있으면 그래도 커버가 될 거예요, 이게 또. 죽지만 않으면. 네. 건담을 닮았다고? 건담을 닮은 건 어떻게 생긴 거죠?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각졌다 막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이거 또 안 닿네. 요렇게 하자. 가만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우백이 피가 지금 엄청 많아요. 원래 좌우백이 이 정도 피가 아니고 자모스가 205피잖아요 근데 좌우백이 220피예요 지금 보면. 이거 하드모드에요, 하드모드. 자, 텐트 하나 쓰고. 딴딴. 제 기차는 그니까 성룡. 대열을 좀 바꿔서 올까? 자, 텐트를 썼으니까 안 집니다. 절대. 이거 패치예요, 패치. 패치를 까시면 돼요. 이거 안 박히겠지? 어, 들어왔네? 웬일? 그치만 반격 사망. 반격 받아서 사망. 위기 탈출 넘버원. 스킬라 두 발. 요거 매기고. 아, 이 반격은 그냥 꼬박꼬박 다 들어오네. 네, 파텍 5는 예정 없습니다, 저. 1, 2, 3, 4까지는 했는데 5는 예정이 없습니다. 자, 이제 휴노비우스 얘가 문제인데 이게 아마 루키어스는 다음 타에 못 버틸 테고 루티스까지 죽어버렸네. 이런 위험하지. 톨도 죽었고 다 죽네. 다 죽여라, 다 죽여. 니들 멋대로 해라 그냥. 루키어스 죽었고 이제 여기서 어빈은 회피를 할 거야 아마. 이거 회피를 못했지만 죽진 않았고.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인데 도발. 이게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세요. 세피로스 나온 게임이면 아마 파이널 판타지 7 같아요 아마도. 확실한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오키사이드 서클로 이걸 두 개를 잡아내야 되는데 아마 잡힐 거예요. 한 마리. 근데 약을 너무 많이 썼다. 두 마리. 오케이, 잡았다. 엄청나게 썼네 진짜. 154피스카를 얻었고요. 나온 아이템은 텐트 하나와 영검 4피로스를 얻었습니다. 요걸 얻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죠. 영검 4피로스 이런 걸 얻었는데 이게 마지 아니 그 정신력과 기능력 쪽이죠. 그래서 저건 마티 같은 애가 껴주면 이제 마검이 하나 없을 때,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좋은데. 이 텐트 하나 써야겠네. 자, 이제 저 정도의 위협을 다 잡아냈으니까 다시 자동으로 빨리빨리 갑니다. 자,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터보 써서 빨리. 요것은 네, 영저설 4 주홍 물방울. 3는 하얀 마녀. 5는 바다의 함가.
따라단단단단단단 이쪽에서 일로 가서 여기 위가 아마 던전. 네, 좋은 글씨는 예전에 그 영화가 하나 있었죠? 아마 고 이은주 씨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잘못 왔네. 딴딴딴 이쪽을 가다가 이쪽을 와서 여기서 위로 가다가 왼쪽. 아, 여기 위는 아닌데. 아, 여기구나. 아, 길 겁나 헷갈리네. 딴딴딴다란딴다라란딴. 자, 이쪽에서 동굴에서 하나 더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신령 방패를 챙길 건데 그거 챙기고 의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